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이란 것은 죽은 사람을 성경에만 이 땅에 여러 종류의 책들이 가르침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책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경의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어서 이 생명체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증거는 창세기부터 있습니다. 꼭 거짓말 같은 얘기들이에요. 자, 창세기. 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자, 우리 인간은 죽어서 화장하면 뭐 돼버려요? 흙 돼버려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맞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니? 생명의 호흡. 이것을 생기라고도 합니다. 생기라는 말은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냥 머리카락도 다 원료가 흙이죠. 피부도 흙이고 근육도 뼈도 다 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완성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삼성에서 여러분의 핸드폰을 만들었다. 그게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 넣어야 돼? 네, 생명을 넣어야 돼. 핸드폰의 생명. 그것은 전기예요. 그거를 그 생명을 넣어줘야만, 전기를 넣어줘야만, 드디어 핸드폰이 살아서 작동하게 된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핸드폰을 만들었고, 그 핸드폰에다가 무엇을 넣어주니? 그 생명에 전기를 넣어주니 그 핸드폰이 살아있는 핸드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생명이란 게 뭐냐? 생명이란 게 뭐냐? 우리 사람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가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이 살아있지. 근데 그 세포는 어떻게 살아있느냐 하면 그 세포 안에 그 세포를 한 개 한 개의 세포가 컴퓨터처럼 작동을 하는데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각 종류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도 어떻게 해야 켜집니까? 클릭해야 켜져요. 또 끌려면 또 클릭하면 또 꺼져요. 그거 똑같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유전자라는 프로그램도 그 클릭이 필요합니다. 클릭은 뭐예요? 우리가 클릭한다는 것은 컴퓨터 주인이 나는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해요? 화살표를 옮겨가지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꺼져 있던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요? 다 켜져요. 그거 꼭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여러 종류의, 약 2만여 종류의 프로그램이 유전자가 깔려 있는데, 그게 다 꺼져 있어요. 근데 필요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가 자기 안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켤 수는 없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뇌 세포 속에 깔려 있는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을 내가 클릭해서 켤 수는 없어요. 네. 컴퓨터 프로그램은 누가 클릭하는 거예요? 컴퓨터 주인이. 네. 컴퓨터 자체로서는 지가 자기 프로그램을 켤 수는 없어요. 그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컴퓨터인데, 그리고 인간의 세포 안에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그 유전자 깔려 있는데, 컴퓨터가 유전자를, 즉 컴퓨터인 인간이 유전자를 직접 켤 수는 없고, 컴퓨터 유전자를 켜려면 컴퓨터 주인이 켜듯이 우리 인간도 주인이 있어. 그 주인이 누구예요? 네. 나를 만드신 분이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주님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클릭을 해야만 꺼졌던 컴퓨터가, 꺼졌던 유전자 프로그램이 켜진다. 참. 그래서 우리 자신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이거죠. 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고,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러면 그 암 환자를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한 암의 자연 치유 프로그램을 깔아놨어요. 예. 예. 그래서 암을 자연 치유하기 위한 암 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전자를 만들어서 깔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에 생긴 암세포를 죽이려면 그 유전자를 누군가가 클릭해야 돼. 그러면 그 유전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졌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면 암세포가 죽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내 몸속에 언제 어느 부위에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 근데 나는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나는 모르는 부위에 암세포가 생겨. 그러면 나는 몰라. 근데 그걸 죽여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면역세포 안에 있는 면역세포라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무슨 세포? 예, T세포라는 이 세포 안에 깔려있는
그 자연 항암 물질이란 물질을 생산해서 암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T세포 안에 그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누가 클릭해줘야 돼? 주인님이 클릭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잠자고 있는 사이에 나는 박수치고 있는 사이에 나는 웃고 있는 사이에 예, 네. 그게 클릭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이 동글동글하든 이 동글동글하든 이런 T세포가 이렇게 길쭉넓적해져가지고 길쭉넓적해진 이유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켜졌어. 그래서 이 T세포들이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암세포는 뭐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는 그렇게 해줘서 우리들의 생명을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암세포를 죽여서 나를 죽지 않고 살아있도록 해주는 클릭이 있다 이 말이야. 그 클릭이 바로 생명이라는 클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흙으로 세포 만들고 유전자 만들고 다 해놔도 거기 아직 클릭이 안 들어가서 생명에 안 들어가서 다 유전자들이 꺼져 있는 상태는 죽은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생명의 호흡을 어떻게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깨어났다 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전자들이 생명 신호를 받아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런 상관없이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예. 아주 어떤 놈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생명을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야. 예. 아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또 하나님은 생명이다. 예. 내가 곧 하나님은 진리이다. 진리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 안에 진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자, 그리고 이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 진리가 있고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미, 아름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을 받으면서 생명을 받으면서
진리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면, 김정은이는 벌써 갔어. 아마 김현교도 벌써 갔을지 몰라. 근데 막 김정은이보다 안 나쁠 테니까.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을 차별하는 착한가 안 착한가를,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것을 차별하는, 착해야 사랑하고 착하지 않으면 뭐예요? 차별하고 벌주고, 그런 인간의 사랑을 우리는 조건적 사랑이라 부르.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고 그랬을 때는 이 진짜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가짜 사랑이 생겨났습니다. 가짜 사랑. 가짜 사랑은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네, 조건적 사랑입니다. 착하지 않고 나쁜 짓 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벌을 주시는 게 옳다. 그럴듯하죠. 누구 생각에는 그럴듯해. 우리 생각에는. 왜? 우리는 다 그 조건적 사랑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조건적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을까? 없습니다. 조건적 사랑 안에는 뭐가 있을까? 죽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인간의 조건적 사랑으로 변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죽습니다. 아시겠죠? 왜?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면 우리같이 돼. 어떻게 돼? 착하지 않으면 뭐요? 벌 준다고. 벌 주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행복하게 잘 살까?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게 다 생겨난 이유가 우리가 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그런 조건적 사랑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죠. 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조건적 사랑은 벌 주니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말 듣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되면서 위선이란 게 탄생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일 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없고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착한 척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그저 솔직하게 나는 싫어 그러면 돼. 그럼 싫어 그러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은 뭐라 그럴까요? 아 그래 싫어? 그러면 나중에 다시 생각해봐. 내가 기다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뭐예요? 아니야. 내 말을 안 들어도 참아. 그리고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면. 그냥 성내지 않아. 하나님이 성내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성낸다는 화, 분노, 진노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많아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한 두 서너 군데 나와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화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화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분노한다는 말. 구약 성경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진노하여 나옵니다. 왜?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조건적 사랑이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인 거는 김정은이를 보면 확실해요. 죽일 놈이 살아 있어.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면 벌써 그런 놈들은 다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우리 주위에 죽일 놈들이 다 살아있다고. 나를 배신하고 내 돈을 떼먹고 다 살아있어. 근데 돈 떼인 나만 암 걸리고 돈 떼머린 떼먹은 그 새끼는 술 처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부조리한 거야. 그리고 엉망 뭐예요? 진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필하던 천사 중에 천사장, 루스벨이라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루스벨이라는 천사장. 천사장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에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점점 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야. 해보니까 만약의 경우 누가 하나님을 배반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래도 조건 없이 뭐예요? 사랑하실 뿐이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 루스벨 생각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그래서 루스벨이 하나예요. 이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되겠는데요. 지금은 아무도 사고를 안 치니까 괜찮지. 누군가가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통제불능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통제불능이에요, 안 해요? 통제불능이요. 응? 아프리카 가면 통제불능이요. 응?
지금 사실상 한국도 거의 통제 불능 상태에 와 있다고.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 정민이 형규 나일 때는 통제를 잘 당했어.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적어도, 아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 그 당시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그 당시는 그게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당연히 뭐요? 부모님 말씀 들어야지. 안 들으면 온 사회가 이제 뭐 새끼 나쁜 놈이다. 그런 때 우리는 자랐어. 그런데 이제 이게 세월이 점점 흘러가니까 생각이 달라지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루스벨이 뭐가 더 옳다고 주장한 거예요? 네,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조건적 사랑을 반대했습니다. 왜? 왜 반대해? 왜 반대했습니까? 그림 보면 답이 나오잖아.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생명이 없어. 하나님 바꾸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생명을 줄 수가 없어. 그걸 하나님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인간들에게 뭐를 줄 수 있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루스벨은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 걸 몰라요. 그래서 조건적 사랑으로 바꾸자는 거라. 왜 루스벨은 하나님의 이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아, 몰라요. 왜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이나 천사들 중에 죽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왜? 생명 안에서는 천사나 인간이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다 뭐 하고 있어? 영원히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루스벨은 뭐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나 피조물이나 천사나 그거를, 그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즉,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무엇이다? 생명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루스벨이 볼 때는 이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의 골칫거리가, 하나님의 골칫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골칫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인간과 천사들을 창조할 때부터 루스벨 같은 존재가 이런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시겠죠? 알았어요. 자, 그거를 알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뭐가 비슷한지 아십니까? 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기를 낳으면 뭐예요? 장애 아가 나올 것을 알고 아기를 낳는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장애자가 장애아가 정상으로 태어났지만은 장애아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겠다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스벨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루스벨은 왜 그래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루스벨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장애아가 나올 거를 알면 빨리 뭐예요? 없애버려야지.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장애자들만 온 세상에 다 살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에서 우리 사고에서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병들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살기 때문이라? 루스벨. 그래서 그 루스벨을 루스벨의 별명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라 말입니다. 대적자라 말입니다. 뭐를 대적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틀렸다. 내가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뭐요? 옳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맞서는 그 대적한다는 거죠. 그 대적자를 사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아직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잘못 댕기면 누구 가르침을 받아? 사단 가르침을 받아. 11조 안 내면 벌줄 끼고, 예. 새벽기도 안 나오면 뭐요? 교통사고 날지도 모르고. 이런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 가르쳐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뭐요? 두려워하게 만들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위선자들이 되게. 하나님과 마음 편한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찾으려면 정말 교회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아차 목사님을 잘못 만나면 철저히 조건적으로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한번 교회 등록해가지고 교적을 가지게 되면 교회 떠나는 것도 못 떠나요. 왜? 떠나면 또 애군이 닥쳐올까봐. 하나님이 벌 줄까봐. 이제 이래서 참 그건 슬픈 일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왜? 그래서 이 사단이고, 이게 이제 이 루스벨이 천사장입니다. 그렇죠? 천사장 루스벨이 사단이 되니까, 이 천사장 루스벨, 사단의 말을 옳다고 따르는 천사들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약 모든 천사들 중에 3분의 1의 천사가 사단을 따랐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이 3분의 1의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이 들을 우리는 악령이라고 부르고 구식으로 하면 잡신들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단이 있고 잡신들이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잡신들이 그래서 이 무속인들 무당들은 다 뭐를 받듭니까? 잡신이에요. 그런데 잡신이 왜 생겨났냐 물어보면 몰라요. 잡신들은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이 생긴 거냐 몰라요. 잡신들은 신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부터 있던 신이야. 원래부터 아니에요. 원래는 이 모든 온 우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며 평화롭게 있다가 드디어 이 우주가 사단으로 인하여 분열이 되어버렸다. 분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단이.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분단된 우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어떻게 분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통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또는 뭐 안에서? 생명 안에서. 생명 안에서 뭐 되게 해야 된다? 통일되게. 그래서 지금 이 우주는 하나님이 분단된 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으로 분단된 이 우주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일되게 하려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든 것도 다 뭐 속에서 병든 거요? 조건적 사랑에서 병든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을 사랑 여기는 생명이 있지만 이 조건적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흰밥을 먹을 것이냐 현미를 먹을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 내가 계속 미워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나의 병든 유전자를 하나님 손길에 맡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나의 건강한 유전자를 사단의 손길에 맡길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요것만 해결하고 끝납시다. 그럼, 하나님이 분노한다는 말. 분노한다는 말. 이 뭔가, 성내지 아니하시는 분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이, 분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분노는 무선적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건적 분노입니다. 여기에 분노는 뭐예요? 무조건적 분노야. 자, 조건적 분노하고 무조건적 분노. 즉, 인간의 분노와 사단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달라야 되겠죠. 왜? 우리 인간은 조건적으로 분노하는 거고, 하나님이 분노할 때는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분노한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 사랑이 분노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노는 조건적인 것밖에 몰라, 우리는.
무조건적 분노를 우리는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우리 생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인데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조건적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무슨 자라고 불러요? 생명이 없다고 해서 무슨 자? 성경은 죽은 자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배워서 아 무조건적 사랑이 있기는 있구나를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생명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은 자였다가 무슨 자가 돼?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산 자. 이 조건적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자기가 알아. 인정해.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나 같은 놈을 천국에 데려가지 뭐요? 안 할 것이다. 그거는 무슨 생각이요? 조건적 생각이지. 나같이 나쁜 놈은 내가 생각할 때라는 말을 무선적으로 생각할 때,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 같은 놈은 천국 갈 희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니까. 아시겠죠? 달라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뭐요? 다르다. 얼마만큼 달라?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하늘같이 뭐요? 높은 생각이다. 너희들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무조건적 사랑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무조건적 하나님의 분노는 무조건적 사랑의 분노고 그 분노는 우리가 하는 조건적 분노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뭐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생각 안 나죠? 어떻게 다르다? 자, 이거를 여러분 배워야 돼. 자, 분노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때 거절당하면 생기는 게 분노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거절당. 그러면 거절당했을 때 나를 거절하는 그 대상을 어떻게고 싶은 게 조건적 분노야. 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조건적 사고 방식은 그래요. 고통을 주고 싶고.
너무 새끼 냄새 확 죽여버렸으면 좋겠는 거야. 그게 조건적 분노요. 내 말 잘 들으면 뭐요? 아, 잘해주고 싶고. 말 안 들으면 뭐요? 확 죽여버리고 싶고. 그게 조건적 분노야. 무조건, 그거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분노야. 그러면 그 조건적 사랑이 틀리고,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분노하는 건, 그 뭘까? 예? 안쓰러, 맞아. 죽이고 싶은 게 아니야. 말 안 듣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안쓰러운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 우리 임 선생 일로 오소. 자, 우리 임명일 봉사자님이 내 아들이랍시다. 아, 이 새끼를 내가 잘 못 키워서 그런지, 태어날 때부터 못되게 태어나서 그런지. 말 안 들어. 지독히 말 안 들어. 근데 이 아빠는, 이상구라는 이 아빠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존중하는 아빠예요. 그래서 말 안 듣는데, 근데 성경 보면,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안 듣는 자식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대하는가? 이런 것들 이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그래서 하여튼 술 먹고 도박하고 하여튼 하여튼 못할 짓만 하지 말라는 짓만 뭐요? 콜락하면서 하다가 하다가 병든 거야. 아시겠죠? 병들어가지고 이제 간암이 걸리고 해가지고 그러자 복수가 차고 황달이 누렇게 떠가지고 이제 다 죽어가는 거야. 그 소식을 이 아빠가 들었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이상구 아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이제 지가 이제 복수차고 막 이제 뭐 죽을 지경이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아빠 말을 좀, 내 말을 좀 듣겠지. 그리고 아빠는 이 아들을 어쨌든 살리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는 뭐 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6개월도 못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빠가 찾으러 갔어. 그 수소문을 해보니까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놓아 보라고. 아니야 들어놓지 뭐. 노숙자 생활을 해. 그래서 내가, 아, 양이라, 너 큰일 났구나. 이 복수가 이렇게 차고. 이게 뭐냐. 자, 병원서는 희망 없다 그러지. 그런데, 그러면, 설악산에 뉴 스타트 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너 살 수 있어. 그건 내 자식이 안 간대. 그래서 영희라, 아빠와 가자. 가자. 했더니 땡기면서 가. 가자. 웃기는 왜 웃어? 가자 영희라. 너
너 이러다 죽는다고, 영일아. 지금 거기 가야만 너는 살 수 있어, 영일아. 야, 아빠 말 들어라. 이제 한 번만 아빠 말 좀 들어줘라. 너 이 지금 안 들으면 넌 죽어. 어? 차연아, 가자. 아니, 팍 쓰러져 해야지. 가만있어, 가만있어. 다시, 다시. 야, 손을 탁 털치고 뒤로 쓰러져 해야지. 영일아, 가자. 너 그러면 죽어. 가만있어, 아직 안 끝났어. 어? 안 가요! 아버지 보기도 싫어! 응? 나하고 당신하고 아무 상관이 뭐요? 없다고.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죽이고 싶을까? 그게 아니다. 살리고 싶고, 뉴스타트 설악산만 데리고 가면 살아날 수 뭐요? 있는데 이 자식이 아빠 꺼지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떡하? 영일아, 왜 그렇게 죽으려고 그러니? 이 안쓰러움, 안타까움, 이것이 무조건적 분노라 이 말이야. 그렇죠? 네. 네. 이제 이런 거 앞으로 서 선생이 이제 전담해야 돼.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감동적이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이런 거라는 것을 알면, 정말 우리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서 성경은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책인데 전부 조건적으로만 배워. 그러니까 감동을 받지를 뭐예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 성경의 근본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생명이, 근데 생명은 뭐냐?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생명을 받아서 꺼진 유전자 켜졌어.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2부 세미나를 성경을 배우는 시간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2부 세미나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깨달으셔서 듬뿍 생명을 받아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